네, 안녕하세요. 미키미키의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키미키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키미키 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키미키 루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 제가 뒤에서 파우더를 엄청 바르고 왔어요. 얼굴에 땀이 나길래. 자, 이 현장이 다문화 가정극기 희망 비콘서트 현장이에요. 취지 잘 알고 오셨을 텐데, 누가 할까요? 우리 도현양이 우리 행사와 관련해서 팬들이 정말 많으니까 함께 희망을 나누자는 의미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좋은 취지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팬분들도 그렇고 모든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 사람들이나 뭐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우리 도현 씨의 말에 팬들도 함께 희망을 나누는데 동참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뷔곡은 공식 활동을 마무리를 지었죠. 앞으로 활동 계획이 어떤데요? 네, 저희 이제 앞으로 또 다음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곧 팬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됐는데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마마 신인창업에 올랐더라고요. 거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까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또 어필해야죠. 투표 많이 해달라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누가 해주실래요? 뭐 다 해도 되고요? 누가 해주실래요? 대표로 유정이가. 네. 적극적으로 한번 구해요. 적극적으로.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데뷔한 지 이제 3개월 된 위키미키입니다. 이번 2010, 지금 몇 년? 2017년에 저희가 마마 신인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신인상 받고 싶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와, 저도 한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 제한은 없었어요. 근데 혼자 너무 급해서 흥분해서 여러분들의 한 표를 자극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아직 한 곡이 더 남아있네요. 어떤 곡이죠? 네, 저희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수록곡인 Stay With Me라는 곡이고요. 아주 여름에 어울리는 곡이긴 하지만 지금 여름이 끝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되게 시원한데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노래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위키미키의 Stay With Me 듣겠습니다. 그만